왜 시간 들여 돈 들여 해외까지 가냐? 국내에서 차라리 봉사하고 그 300만 원을 해외로 보내라.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. 해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해외 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저희 팀들은 한 10년 가까이 국내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팀이에요. 그래서 몇년 전에는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봉사상을 주는데 연구회가 봉사상도 받았었거든요. 다문화 대상 안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장애인과 이제 뭐 같이 나들이 봉사 그리고 그룹홈의 교육 보건교육 봉사 그게 루틴으로 매년마다 하는 그 봉사활동이 있고요. 해외 봉사는 이제 한 3년이나 뭐 4년이나 그 주기적으로 이제 한 번씩 기획해서 하는데 말씀대로 왜 해외 봉사를 할까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예전에 다른 해외 봉사단이 저희 나라에 와서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잖아요. 그거를 조금 갚는다는 의미? 좀 그걸로 하나 마음을 좀 쓸어내리고 또 하나는 또 해외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저희도 봉사하는 곳에 가보면 그룹홈도 결국은 고아원인데 아이들도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그 어려움에 그 차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똑같이 캄보디아가 어렵고 아프리카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둘다 어려운 사람을 보는데 아프리카는 신발을 못 신고 다니고 있고 캄보디아 애들은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페루의 아이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자꾸 달라지는 그 비교가 좀 되고요. 또 그거와 함께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로 좀 주가 돼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보건실을 만들어주는 세팅을 한다던가 그 어떻게 하면 거기 이제 코이카 대원한테 이 학교 보건을 어떻게 교육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를 전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외 봉사도 되게 중요하고요. 열악한 곳에 이제 간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봉사 안 가도 선생님들은 또 여행도 가세요. 여행도 가시는데 어차피 여행 가는 거 봉사 가자라고 이제 제가 계속 기획해가지고 만들고 어차피 여행 간다라는 말이 되게 조금 그거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하실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은 나라에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봉사도 좀 같이 하면 안 돼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리고 학교에서 대부분 이제 보건 선생님이 주가 되는데 이 보건 선생님은 학교에 한 분이나 두분 정도 계시거든요. 그리고 되게 그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많으세요. 그래서 그 열정을 학교 아이들한테도 쏟지만 그거를 해외 아이들에게 봉사하면서 그 쏟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선생님이 학생의 변화와 그것을 기여했을 때 느끼는 희열이 있습니다. 그거를 제가 항상 아이들을 살리세요.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세요. 행복하시죠? 그게 교사가 느끼는 교육적 희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. 행복한 교사가 되려면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으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눈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쏟으시고 또 나아가서 저기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쏟아주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냐고 이제 물어보셨잖아요. 꿈의 땅이죠.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캄보디아는 꿈의 땅이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. 14년에 갈 때는 가는 곳마다 원달러 원달러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 지었었고 또그 폴포츠 정권으로 모든 지식인들이 학살당했다 막 200만 명이 넘는 그 학살당했다는 그런 걸 들으면서 거기 킬링필드에 막 해골들이 막 들어있거든요. 그걸 보면서 아 너무 아프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. 그 역사도 아픈데 사람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팠어요. 왠지 이렇게 주눅들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 왠지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살고 싶은 그 눈망울이 제게 이렇게 느껴져서 그래서 아마 제가 아 내가 나중에 정년 퇴직하면 이곳에 다시 와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열악한 곳은 한국에도 열악한 곳이 있고 뭐 캄보디아도 열악한 곳이 있고 어디든 다 열악한 곳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봉사하면서 또 이렇게 캄보디아를 또 조사하고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노력하려고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캄보디아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똘렌샵 호수에 가면 거기에 이제 또 수원시 마을이 또 있고요. 또그 똘렌샵 호수에는 또 다일 공동체, 바퍼 공동체가 또 있고 또 각종의 종교단체, 전 이제 기독교니까 관련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퇴직한 선생님들이 그곳에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. 오히려 넘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많은데
그래도 가보니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요번에 가서는 이제 간호사이신 분들이 아 나이팅게일이 이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. 또 결혼도 안 하시고 또 그곳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런 분들 때문에 꿈의 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원달러가 없어졌어요. 거기 그 가보니까 주의사항 그 안내문에 도움을 주지 말라는 안내문이 있더라고요. 이 아이들이 도움을 주면 학교에 갈 수가 없으니 학교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와 되게 감사하다 막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캄보디아에 그룹홈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 그룹홈에 가서 작은 도서관, 숲속 도서관을 만들어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숲속 도서관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 돈을 마련하는데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는 사람, 보내는 사람.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가든지 보내든지. 그래서 일구자에 3만 원. 해서 그 3만 원을 그 모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서관 만드는 데 건설비라고 해야 되나? 그걸 사용하시라고 이제 미리 보내드렸고 저희가 갔을 때는 딱 쬐끄맣게 정말 성냥강만한 숲속 도서관이 정말로 이제 라이브하게 딱 이렇게 서 있었고 우리는 거기서 벽화를 그려줬어요. 그래서 그 벽화 그리는데 뭐 페인트가 비싸서 뭐 물감 막 섞고 또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이 디자인 다 하고 책에 보면 그 디자인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. 왜냐면 이게 그냥 저는 벽화하면 꽃 몇 개 그리고 그냥 구름 그리고 햇빛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 벽화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의미를 담고 막 도서관의 디귿, 시옷, 기억으로 막 기억으로 막 표현을 하고 한 면은 하고 한 면은 바람개비에다가 막 꿈이 막 날아가는 그런 실려가는 거 또 한쪽에는 책을 또 그렸어요. 책을 그리고 도서관을 그리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그릴 수가 없다. 이렇게 그렸다가 너희들 못 그린다 했는데 그대로 그림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바람개비에다가 아이들 이름을 다 적었거든요. 적고 또 그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도 거기다 같이 이름을 적었어요. 그래서 같이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도서관을 현판식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또 모금해가지고 책값도 드리고 했던 그게 되게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 학생이 정말 미래입니다. 정말 대단해요. 그 가능성을 이번에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벅찼습니다. 네, 학생들 화이팅!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 게 그 해외 봉사를 하려면 돈이 드니까 그거를 당신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?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. 그런데 돈을 안 들여도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공모하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공모에 그 봉사를 기획해서 하게 되면 또 가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그런 곳에서 기획해가지고 내서 가기도 하고 막 다양한 루트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뜻이 있다면 그것을 꼭 돈이 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라는 걸 먼저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해외 봉사를 하면 꼭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뭐 그 땅을 밟아보는 거?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현실을 직접 보는 거?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꿈을 심어주는 그 경험을 내가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? 이제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준비하면서 아, 되게 설렙니다. 이게 이쪽에 가서 이렇게 적용되면 얼마나 그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거 또 가고 또 갔다 오면 갔다 온 그 멤버끼리 또 그 봉사가 계속 이어집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게 있고요. 그리고 꿈을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. 근데 그 꿈은 국내에서도 얻을 수 있거든요. 국내에서도 꿈은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하고 좀 많이 다녔잖아요. 꿈의 스케일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자녀하고 대화를 못 하시는 어머님이 계십니까? 뭐 그 사춘기의 자녀와 정말 대화하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? 그러면 꼭 이런 봉사를
같이 한번 가시라는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 비용 대비 너무 많은 걸 얻을 수 있게 되고, 우리도 또 대화를 안 한 그 학부모님이, 선생님이 자녀랑 와서 방 같이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, 또 부모님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도 들고, 또 꿈을 세계로 확장을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참여했던 고등학생, 대학생, 또 어떤 친구는 또 교사가 되어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 해서, 그 친구는 지금 경기도 교육청 소속 역사 그 선생님으로 이제 임용고시 합격하셔서 교사로 있고요. 다 학생들을 보니까 그렇게 다녀오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도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